시간이 아직 공연할 시간은 아닌데 어디 가는 거지? 지금은 한국 기자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하러 왔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. 은정 언니 표정이 긴장한 것 같은데. 조금 이제 긴장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긴장이 되네요. 어떡해. 네. 아, 이제 실감나. 엄청난 취재 열기다. 패션을 찾아보면서 그 당시에도 나름 신지 아마 오늘 쇼케이스 무대에 선보이면서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. 네, 또 뽀삐뽀삐로 이제 저희가 데뷔를 하게 됐는데 또 롤리폴리가 뽀삐뽀삐2라는 이제 그런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뽀삐뽀삐를 또 좋아해 주시면 그만큼 또 롤리폴리를 더 기대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이번 롤리폴리 안무를 소개했다.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안무가 가능하다. 반주가 없이도. 금세 분위기가 좋아졌다. 한참 시작했는데 지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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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케이스 즐겁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이제 곧 있으면 쇼케이스 1부가 시작된다. 너무 긴장돼요 지금. 어떡해. 떨려. 처음에 데뷔하는 느낌이에요. 제가 한국에서 처음 데뷔했을 때. 그때는 어땠어요? 진짜 긴장됐어요.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죠. 같아요 지금? 비슷해요. 아 비슷해요. 頑張ります! 키때마시다! 키때마시다! 키때시마시다! 키때시마시다! 마이크 주세요! 그냥 제가 찾게요! 준비 다 되셨나요? 아니요, 준비 중이에요. 정신없죠? 원래 무대 뒤가 이렇습니다. 오늘도 중요한 날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. 파이팅! 잘하세요! 감사합니다! 잘하세요, 파이팅! 잘하세요, 화이팅! 화이팅! 우리는 무대를 나가기 전 파이팅을 외쳤다. 모두 긴장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파이팅! 파이팅! 1부 쇼케이스는 일본 현지 기자단 분들을 위한 공연이다. 엄청난 취재였겠다. 이분은 정말 신나셨네. 1부 쇼케이스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다. 우리 일본 진출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셨다. 이쯤이면 너무 성공적인 것 같다.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. 공연장 밖은 어떨까? 우와, 정말 많은 팬분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 찾아와 주셨다. 이제 공연장은 팬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세팅되었다. 깜짝이야. 멤버들이 공연장 밖으로 나온 줄 알았다. 아, 나왔죠. 머리. 네. 이까이 이쇼니 좀 노래하나가라. 하지다. 하지. 하지래요. 좋았다. 선생님 뭐 3秒 ぐらい 돼. 공연장으로 입장이 시작되었다. 멤버들은 뭐 하고 있을까?
뽀삐뽀삐 장갑에 사인을 하고 있는 멤버들.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. 티아라의 일본 쇼케이스 원정기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.